안녕하십니까. 전산동 동화쌤입니다. 시간, 뭐 한마디로 흘러간다. 근데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느리게, 간절하게, 불안하게, 평온하게. 불안, 평온, 느리고 빠르다. 그 사이가 간절함 이렇게 돼 있는데 아홉의 지구에서 개는 다 부사형이에요. 부사형. 부사. 이게 흘러간다를 수식하는 거예요. 개. 그래서 이게 가군이겠죠. 제일 끝에 가군. 그런데 여기 보면 느리게 빠르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것 같고 그리고 불안하게 평온하기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자 빠른 거는 화살보다 비교격 조사예요. 이렇게 화살보다 날아가는데 화살보다 빠르게 흘러간다고 아기자라의 귀엽잖아요. 아장아장 아기자라의 걸음보다 느리게 예, 그래서 빠르게 느리게 이게 이제 하나고 여기 보면 바람에 촛불보다 불안하게 바람 앞에 촛불 막 꺼질 것 같죠? 불안불안하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생활이 불안하다는 거죠. 낮잠 자는 배꼽은 늘어져가지고 하고 평온하죠. 그냥 평온하게 이게 두 개를 대립 구조로 대꾸로 만든 거고 이것도 대꾸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평온하든지 빠르고 느리든지 가운데 이제 꽃봉오리의 기다림보다 간절하게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흘러가는 것 같죠. 이렇게 이것만 대립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대립해서 요 핵심인 요 꽃봉오리의 기다림보다 간절하게 꽃봉오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데 꽃봉오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빠르게 흘러갈 때 경험하면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엄청 빠르게 흘러가고 느리게 흘러갈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자 바람 앞에 촛불 다 불안하게 흘러갈 때는 시험 점수 나와가지고 아빠가 와가지고 뭔 말 하시려나 할 때 자 낮잠 자는 배꼽보다 평화는 시험 공부 이제 다 끝나고 아빠하고 얘기도 다 끝나서 잘 끝나면 이제부터 한 며칠 동안 늘어지면서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죠. 그런 이 시간을 사실은 꽃봉오리의 기다림보다 간절하게 뭔가 기다려가면서 목적을 향해 예, 나아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객관적 시간은 똑같이 한 시간인데 주관적 시간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주관적 시간의 감정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예, 그거를 이렇게 흘러간다로 집중시키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대로 한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유가 이렇게 단락을 나눈 이유가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다양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전산동 동아쌤입니다.